강남구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제12회 여성 주간을 맞아 강남구 여성센터 등 4개 기관 연합으로 2007 강남 여성을 말하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강남구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올해 1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10개 초등학교의 스쿨존 개선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아이들의 통학량이 많은 한 초등학교 정문. 학교 정문이 바로 앞에 있지만 노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도로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문 역시 보도도 없는 데다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강남구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스쿨존 개선 사업을 펼쳐오고 있지만 아직 개선이 미비한 지역은 많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20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공사 지역으로 선정된 공은초등학교 등 10개 학교의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6일부터 12일까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학교와 관계기관,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보자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작년 말까지 총 13개 학교에 약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대해서 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현재 10개 학교에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학,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1년인 봉은초등학교 공청회. 이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개선사항으로 정문의 도로 노면 미표시와 교차로 혼잡, 보도의 시인성 불량, 후문의 노포기업소와 보도시설 미비, 어린이 보호구역 연장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혼잡한 정문 앞 도로의 횡단보도와 미끄럼 방지 포장, 보도 유색 포장 등을, 청구타운 앞 교차로에는 정차 금지대와 방호 울타리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통학로가 미비했던 후문 쪽에는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보도 유색 포장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각종 개선안 등을 내놨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강남구의 스쿨존 개선 사업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구청이 보다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미비하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셔서 오셔서 아이들에 대한 생활을 한번 보시고 어떤 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봉은초등학교 등 10개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정비되지 않은 나머지 7개 학교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는 강남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어린이 교통질서 교육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버스에 책을 실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강남구의 이동도서관 서비스. 기존 한 대만 운영돼 혜택이 국한돼 있었는데 7월 들어 총 3대로 버스가 늘었습니다. 이제는 강남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미애 기자입니다. 매주 일원동과 개포동 일대를 돌며 주민들 사는 곳 가까이에서 책을 대출해줬던 강남구 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은 매일 120명이 220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대만 운영돼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구민들은 일부. 강남구가 이런 가운데 7월부터 이동도서관 버스를 두 대 더 늘려 총 세 대를 운영합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차량 한 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의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내 전체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일부 지역에서밖에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다른 일반 도서관보다 월등히 높고
타 지역에서도 이동도서관을 요구하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두 대를 추가 확보해서 총 세 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강남구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차량별로 1개 권역씩을 맡겨 전담하는 방식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합니다. 특히 강남 구민이 골고루 이동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별로 한 곳에서 두 곳의 거점 지역을 선정, 주민들이 최대한 사는 곳 가까이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는 상호 대차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이동도서관 차량이 신청된 도서를 동네까지 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구는 9개의 구립도서관과 3개의 이동도서관 등 총 45개의 도서관 전체를 연결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강남구 도서관 통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도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강남구 전자도서관의 전자책까지도 한 번의 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마다 총 3천 권의 도서를 싣고 지역 내 42곳의 거점을 운행하며 구민들에게 책을 전달하는 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이제 구민들은 강남구 전체 도서관의 책을 자신이 위치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네, 강남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인 만 17세의 고등학생들이 학업 등의 이유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찾기 어려워 발급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팀을 구성해 올해부터 희망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숙명여고를 시작으로 강남구는 여름방학 전까지 5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학생들은 3주 후 각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수령하면 됩니다. 제12회 여성주간을 맞아 6일 강남구 지하철역 일대에서 강남구 여성센터 등 4개 기관 연합으로 2007 강남 여성을 말하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남구 여성센터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사노년일 생활문화교실, 세곡문화교실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여성주간을 맞아 2007년을 살아가는 강남구 여성들의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보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강남구가 앞장서자는 취지로 기획된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여성주간 행사를 이처럼 대규모로 개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역 등 4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전자바이올린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여성이란 무엇이다를 정의해보는 여성 명제 만들기와 다시 태어난다면 남녀 중 어떤 성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모두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 즉석에서 생생한 의견을 들려줬습니다. 여성 명제 만들기 우수작은 심사를 거쳐 16일 강남구 여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강남구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경유차 적응해 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적응해 사업은 강남구가 7월부터 노후된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적응해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 대기 오염 줄이기를 위한 조치들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강남구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001년 6월 30일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2.5톤에서 3.5톤 미만 7년 이상 된 경유 차량은 2010년까지 적응해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행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환경청소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